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입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삶의 입장.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옹호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서양사는 신이 태어나 성장하여 죽어가는 삶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이래 인간의 머릿속에서 신이란 존재는 점점 노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가치이며 살아가는 의미였던 신이 죽은 후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엄습한 것은 상실감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인간이 참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초인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아무래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니체 본인이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르며 규범과 사상을 깨려했던 철학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니체의 신은 죽었다. 오늘 밤 함께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사랑을 위하여.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자기 옷을 벗기게 하고는 램프 불을 껐을 때 나는 강철 같은 소나기가 내 생명을 움켜쥐는 걸 느꼈다. 그녀의 코트가 그녀의 몸에서 벗겨져 홀연 암흑 속으로 잠겨버리는 거대한 해바라기의 꽃판인 양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내렸을 때 백작 부인은 흐릿한 광채 속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황색으로 둘러싸인 밤 올빼미의 월맹증과도 같이 벌거벗은 채 내 팔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백합같이 흰 몸뚱이를 그처럼 마구잡이로 내 앞에서 벗어 던졌기 때문에 내가 자기의 아름다운 육체뿐 아니라 그 썩어 문드러진 영혼까지도 감히 홀딱 벗겼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억지로 그녀의 발밑에 기어 엎드리게 할 때까지는 자기의 루터의 양심을 결단코 매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랑과 성욕의 차이를 내게 가르쳐준 사람은 백작 부인이었다. 즉 성욕이란 벌거벗은 적을 향해 적의 찬 투창처럼 돌진해선 도련히 다리와 허벅지가 한 바퀴 휙 도는 운동으로 적 위에 올라타는 맹렬하고 비인간적인 격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사랑은 몸을 바치는 상대로부터 서먹서먹한 감정을 모두 없애려 한다. 따라서 사랑은 위장과 의태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끊임없이 속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평등의 연극을 한다. 더구나 이것은 매우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성들은 이 위장과 극히 동정심 많은 끊임없는 기만을 부인하고 사랑은 평등하게 한다 라고 대담하게 주장한다. 이때 한쪽의 인간이 사랑받고 위장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편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장을 맡기게 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로 완전히 정열에 사로잡혀 있어서 상대와 대등하게 되려하고 상대하고만 평등하게 되려하며 최후에는 두 사람 다 무엇에 몸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모방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위장해야 하는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할 때만큼 혼란스럽고 꿰뚫어 볼 수 없는 연극은 없다. 이 연극의 멋진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게는 너무나 훌륭하고 인간의 눈에는 미묘하기 짝이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지식과 작품뿐이다. 만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잉태의 징조인 것이다. 성욕은 문학이 여태껏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따라서 내가 휩쓰는 도서관은 모든 장서란 자기의 여인들을 돼지로 변하게 한 서시였던 저 백작 부인의 위증에 찬 입맞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한낱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고귀하고 내밀한 특성을 그의 비범하고 희귀한 특성을 드러내주는 만큼 그의 평범한 부분들을 쉽게 감춰준다.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종의 야만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앙금을 드러내는 셈이 되어 결국에는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까지도 떠오르게 만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환각에서 깨어나게 된다. 뭐? 나따비를 사랑할 만큼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던가? 아니면 그 정도로 어리석단 말인가? 하고 말이다. 성적인 사랑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처음부터 여자를 보는 눈을 망쳐놓는다. 때로는 유혹이 지나치게 빨리 사랑을 촉진시킴으로써 사랑의 뿌리가 약해지고 쉽게 뽑히는 수가 있다. 복수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야만적이다. 이제까지 내가 들은 것 가운데 가장 고상한 말은 참된 사랑에 있어서는 영혼이 육체를 감싼다는 것이다. 꿈. 원시문화 시대의 인간은 꿈속에는 제2의 현실이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모든 형이상학이 기원되었다. 꿈이 없었다면 세계와 사물을 나누어 볼 아무런 동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것도 역시 꿈의 가장 오래된 견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영혼이 임시로 육체에 깃든다는 가정에 따라 유령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신들에 대한 신앙도 생겼다. 죽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는 꿈속에서 산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지난 몇천 년을 추리해왔다. 수면 때문에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두뇌의 기능은 기억력이다. 그것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꿈속에서 후퇴당하고 있다. 실제로 꿈속에서 기억력은 혼란을 빚어내고 있으므로 아주 어렴풋이 닮은 것만으로 사물은 잘못 이해되기 일쑤이다.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신경 조직은 다양한 내적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그 때문에 쉴 새 없이 우리의 모든 내면 기관은 분비하고 활동한다. 잠자는 사람의 자세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압박한다. 또한 그의 신체를 덮고 있는 이불은 감각에 압박을 가하며 영향을 준다. 위는 소화를 계속하여 다른 기관을 시끄럽게 하고 내장은 헐떡이고 머리의 위치는 정상이 아니고 근육의 상태 또한 비틀려 있으며 땅을 밟지 않은 벗어붙인 발은 전신이 평소와 다른 몸가짐과 함께 정상이 아니라는 감정을 야기시킨다. 이들 모든 것은 날마다의 변화와 도수와 다르지만 그 이상성을 날마다 두뇌의 조직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정신 자체에게는 괴이하게 생각되는 이런 자극, 자세의 불안정에서 오는 자극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발에 두 가닥 가죽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두 마리 뱀이 발을 휘감게 되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꿈은 상징적인 장면과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 꿈은 우리의 체험이나 기대를 시인 같은 대담함과 명확성을 총동원해서 나타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지난밤 꿈을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꿈속에서 너무 많이 예술적인 것을 써버렸다. 그러므로 낮 동안에 우리들은 가끔 예술적인 것에 너무나 결핍되어 있다. 사람은 낮에 있었던 일을 밤에 행한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우리가 꿈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면 결국은 현실 체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전 재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꿈속에서 부자도 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희망을 증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낮이 되어도 얼마쯤은 꿈의 습관에 따라서 인도되기도 한다. 여기 하늘을 나르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꿈에 빠지자마자 나르는 힘과 기술을 자기의 특권으로서 자기만의 선망할 만한 행복이라고 의식한다고 하자. 이 사람은 멋진 하강과 신선한 경쾌감과 긴장도 굴욕도 인내도 없는 상승을 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깨어있는 낮에도 그의 행복은 우리와는 다른 색깔을 띠고 있음이 틀림없다. 행복도 다른 방법으로 원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에겐 비약이란 것도 비행에 비하면 너무나 땅에 가깝고 근육적이고 폭력적이며 무거운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차라투스트라도 이 세계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러하듯이 인간 저편의 세계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 세계는 고뇌와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다. 그때만 해도 이 세계는 한낱 꿈으로 어떤 신이 꾸며낸 허구로 보였다. 불만에 가득 찬 신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오색 연기로 보였던 것이다. 선과 악, 쾌락과 고통, 그리고 나와 너. 그런 것들도 창조자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오색 연기련이 했다. 창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려 했고 바로 그때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자신의 고뇌를 외면함으로써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고뇌하고 있는 자에게는 도취적 환락이다. 도취적 환락과 자기망각, 세계는 한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영원히 불완전한 세계, 영원한 모순의 그림자, 그것도 불완전한 그림자인 이 세계, 그것을 창조한 불완전한 창조자에게 있어서의 도취적 환락, 세계는 한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형제들이여, 내가 지어낸 이 신은 다른 신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작품에 불과했으며 망상에 불과했다. 신이라고 했지만 사람, 그것도 사람과 사람의 작품에 불과했으며 망상에 불과했다. 이 유령이 나 자신의 타고남은 재와 불길로부터 내게 온 것이지 저편에 또 다른 세계에서 유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생의 작별을 고하고 떠나야 한다는 저 죽음의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자는 바보다.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바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저들의 지혜가 일러주는 말이다. 생은 고난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도 이제 끝을 내도록 하라. 한낱 고난의 연속에 불과한 생을 끝내도록 하라. 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 이 생으로부터 소리 없이 떠나가야 한다. 이것이 덕에 대한 너희들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감각적 쾌락은 죄다. 그러니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자. 그리고 아이는 낳지도 말자. 죽음을 설교하는 자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아이를 낳는가? 고작 불행한 자만을 낳으면서. 이런 자들 또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연민의 정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받아라. 나로 하여금 바로 나에게끔 하는 것을 받아라. 그렇게 되면 나를 구속하는 생의 속박도 그만큼 느슨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저들은 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슬과 선물로 한층 굳게 잡아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과 무슨 상관이냐. 또한 생을 한낱 힘든 노역이자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들은 생에 몹시 지쳐있는 것이 아닌가. 죽음의 설교를 들어야 할 만큼 생에 지쳐있는 것이 아닌가. 곳곳에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죽음의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마땅한 자들로. 아무래도 좋다. 그런 자들이 저편의 세계로 서둘러 떠나버리기만 한다면야. 생식에 대한 의지가 나를 유혹하여 신과 신들에게 등을 돌리도록 했다.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창조할 그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고독한 자여, 너는 창조자의 길을 가고 있다. 너는 너의 일곱 악마로부터 신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일찍이 사람들은 먼 바다를 바라보고는 신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가르쳐 위버 맨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신이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하다. 나는 이 억측이 너희들의 창조 의지를 뛰어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신을 창조할 수 있는가? 가능한 일이 아니니 일체의 신들에 대해 침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버 맨쉬는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의 지옥이다. 라고. 그리고 최근에 나는 그가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신은 죽고 만 것이다. 그러니 연민의 정이라는 것을 경계하라. 위대한 사랑은 하나같이 연민의 정 이상의 것이다. 그대가 신을 다시 깨워 일으켰다고들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왜 그랬는가? 신은 합당한 이유로 살해되고 배척된 것이 아니었던가? 깨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인 듯 하구나. 무슨 일을 벌였는가? 왜 그대는 생각을 바꾸고 말았는가?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했는가? 말하라. 그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여. 그러자 더없이 추악한 자가 대답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무례한이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되살아났는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 없는지를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 하나는 알고 있다. 가장 철저하게 살해하고자 하는 자는 웃게 마련이라는 것을. 언젠가 나 그것을 그대에게 배웠지. 자라투스트라요. 사람들은 노여움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살해를 한다. 언젠가 그대가 한 말이다. 자라투스트라요. 그대, 숨어있는 자. 노여워하지 않고서도 파괴하여 없애버리는 자. 그대 위험한 성자여. 그대는 무례한이다. 나는 저들 사제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겪고 있다. 내 보기에 저들은 갇혀있는 자들이여 낙인 찍힌 자들이다. 저들이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가 저들을 질곡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거짓 가치와 황당한 언설의 질곡 속으로 말이다.
누군가가 나타나 저들을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의 손에서 구원해주면 좋으련만. 바다가 저들을 사납게 몰아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저들은 자신들이 어떤 섬에 상륙했었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보라, 그것은 잠자고 있던 괴물이 아니었던가. 거짓 가치와 황당한 언설, 이것들이 죽을 운명을 타고난 존재에게는 최악의 괴물이다. 이 괴물 속에 재앙이 긴 잠을 자며 기다리고 있다. 때가 되면 재앙은 잠에서 깨어나 그 위에 오두막 집을 지어놓고 사는 자들을 삼켜버린다. 사제들이 지은 이 오두막 집을 보라. 저들은 감미로운 향으로 가득한 저들의 동굴을 교회라 부른다. 이 가증스러운 광채여, 이 후덥지근한 대기여, 여기 영혼의 비상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여. 저들은 저들을 거부하고 괴롭혀온 존재를 신이라고 불러왔다. 실로 저들이 하는 경배 속에는 영웅적인 것이 많이도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고는 달리 신을 사랑할 줄 몰랐다. 나로 하여금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를 믿게 할 생각이라면 저들은 한층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세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한층 더 구원받는 자들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구세주의 영혼은 갈라진 틈새 두성이다. 이들 틈새 하나하나에 저들은 저들의 망상을, 저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대용품을 채워 넣었던 것이다. 신이란 올곧은 것 모두를 왜곡하고 서 있는 것 모두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무슨 이야기냐고.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고 덧없이 사멸하는 모든 것은 한낱 거짓일 뿐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온몸은 소용돌이치며 현기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위장은 구토를 일으킨다. 이런 것을 억측하는 것, 그것을 나는 진정 어지러운 병이라고 부른다. 유일자, 완전자, 부동자, 충족자, 그리고 불멸자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 모두를 나는 악이라고 부르며 인간 적대적이라고 부른다. 불멸의 존재, 그것도 한낱 비유에 불과하다. 시인들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상의 비유라고 한다면 마땅히 불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생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비유는 일체의 덧없는 것들에 대한 찬미가 되어야 하며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억측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너희들은 신을 사유할 수 있는가? 하지만 모든 것을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 진리를 의미하고 의지하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감각을 끝까지 사유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계라고 불러온 것, 그것도 너희들에 의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이 세계가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이미지,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 너희들은 지복을 누리도록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 자들이여.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 자들이여. 이러한 희망 없이 어떻게 삶을 참고 견디어 내려는가? 너희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이나 비이성적인 어떤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도 안 된다. 버틀이여,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모두 털어넣으리라. 만약 신들이 존재한다면 나는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로 나는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 이제는 그 결론이 나를 끌고 간다.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그러나
그 누가 이 역척이 일으키는 범민 모두를 마시고도 죽지 않을 수 있으랴. 창조하는 자에게서 신념을, 독수리에게서 높이 날 수 있는 비상의 자유를 빼앗아야 하는가. 이미 한물간 저 신들은 오래전 저들의 최후를 마쳤다. 진정 나무랄 데 없고 즐거운 신들의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다. 저들이 황혼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너무 웃다가 그만 죽고 만 것이다. 이 일은 더없이 신성 모독적인 말, 즉 신은 유일하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말이 어떤 신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일어났다. 수염투성이의 분노의 얼굴을 한 늙고 시샘 많은 그 신은 그만 자제력을 잃고 만 것이다. 그러자 그때 신들은 모두 웃어댔고 저들의 의자 위에서 몸을 뒤흔들면서 소리쳤다.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성이 아닌가. 기쁜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된 삶이, 영원한 삶이 발견되었다는 것. 이런 삶은 약속되지 않는다. 이런 삶은 거기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서 뺄 것도 재할 것도 없이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신의 자식이다. 예수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신의 자식으로서 누구든 다 동등하다. 그런데 예수를 영웅으로 만들어 놓다니, 게다가 천재라는 말은 또 그 어떤 오해란 말인가.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 전체는, 이 우리의 문화적 개념은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생리학자들의 엄밀성으로 말하자면 거기서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백치라는 말이. 구세주의 삶은 바로 이러한 실천일 뿐이었다. 그의 죽음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는 신과 교통하기 위해 어떤 공식도 어떤 의식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기도조차도. 그는 유대적인 회개의 교설 및 화해의 교설과 단판을 지어버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적이고 복음적이고 언제나 신의 자식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어째서 삶의 실천인지를 알고 있었다. 신에게 향하는 길은 회개도 아니고 용서의 기도도 아니다. 오로지 복음적인 실천만이 신에게 인도하며 복음의 실천이 바로 신이다. 복음과 함께 없어진 것, 그것은 죄, 죄의 사함, 신앙, 신앙을 통한 구원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교였다. 이런 유대교회의 교설 전체가 기쁜 소식에서는 부정되었다. 오로지 그리스도교적 실천만이, 즉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교적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삶은 가능하며 특정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기까지 하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근원적인 그리스도교는 어느 시대에나 가능할 것이다. 신앙이 아니라 행동이, 무엇보다도 다른 식의 존재가 말이다. 창조하는 자는 하나같이 가혹하며 위대한 사랑은 하나같이 연민을 초월한다. 신에 관한 일에서라면 내가 자라투스트라보다야 더 해박하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의 사랑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를 모셨고 나의 의지는 그의 의지 모두를 따랐었다. 유능한 하인이라면 다 안다.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많은 것까지.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움으로 가득 찬 신이었다. 진정 그는 그의 아들에게까지 샛길로 왔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문턱에 간음이란 것이 있게 된 것이다. 그를 사랑의 신으로 찬양하는 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판관까지 되고자 한 것이 그 신이 아니었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보답과 안갚음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사랑하기 마련이 아닌가. 동방에서 유래한 이 신은 젊었을 때 가혹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할 생각에서 지옥이란 것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할머니를 닮아 끝내는 늙어 허약해지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지. 몸이 축 늘어진 그는 난로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힘이 빠진 그의 두 다리를 두고 서글퍼하며 세상사에 지치고 만사에 의욕을 잃은 채,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너무나도 큰 연민에 질식을 하고 만 것이다. 나는 티 없는 눈을 지닌,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는 건 모두를 좋아한다. 그러나 늙은 사제여,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그에게는 그대의 천성과 같은 어떤 것이, 사제의 천성과 같은 어떤 것이 있었다. 애매모호했다는 말이다. 그는 거기에다 불명료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얼마나 화를 내던가. 그렇다면 그는 왜 좀 더 분명하게 말하지를 않았나. 그것이 우리의 귀탓이었다면 그는 왜 우리에게 그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귀를 주었는가. 좋다. 우리들의 귀에 진흙이 들어있어 그랬다면 누가 그것을 우리의 귀 속에 넣었겠는가. 솜씨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탓에 이 옹기장이가 실수를 많이도 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여 그는 그가 만든 그릇들과 창조물에 화풀이를 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취향에 거스르는 죄렸다. 경건함 속에도 좋은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취향이 마침내 나섰다. 그런 신이라면 사라져라. 이제 내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겠다. 차라리 바보가 되고, 차라리 내 자신이 신이 되겠다. 아무튼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목격한 바 있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의 깊은 속내와 은폐된 치욕과 추함을 남김없이 보고 말았으니 그의 연민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나의 더없이 더러운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왔던 것이다. 이 더없이 호기심이 많고 지나치리만큼 주제넘은 자, 연민의 정이 너무나도 깊었던 자는 죽어 마땅했다. 그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같은 목격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지던가. 모든 것을, 사람까지도 지켜보고 있던 신, 그 신은 죽어 마땅했다. 사람들은 그 같은 목격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으니. 커다란 심점 속에 여기에 바다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를 잊을 수 있다. 지금도 도시의 종은 아베 마리아를 울리고 있지만 그것은 저 낮과 밤의 십자로에서 울리는 음울하고 어리석은, 그러나 달콤한 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것이 침묵한다. 바다는 창백하게 반짝이면서 누워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다. 하늘은 빨강과 노랑과 초록으로 그 영원한 소리 없는 해걸음의 장난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말하지 못한다. 극도의 적막 상태에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다 위로 튀어나온 조그만 암초와 바위띠, 그것은 말하지 못한다.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이 광망한 정적은 아름답고 무서워
마음은 그에 따라 터질 듯이 부풀어오른다. 이 소리 없는 미의 거짓이여. 얼마나 좋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만일 그것이 바란다면 또 얼마나 나쁘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묶인 혀와 얼굴에 떠오른 고뇌의 행복은 너의 공감을 비웃기 위한 단계이다. 상관없다. 그런 힘에 조소당하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동정한다. 자연이여, 설령 너의 혀를 다물게 하는 것이 너의 악의뿐이라 하더라도 너는 침묵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너의 그 악의 때문에 너를 동정하는 것이다. 아, 점점 더 바다는 조용해진다.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은 찢어질 듯이 부풀어 오른다. 바다는 새로운 진실을 무서워하고 있다. 내 마음 또한 말을 하지 못한다. 입술이 무엇인가를 이 아름다움에 외칠 때는 마음은 스스로 더불어 조소하고 마음은 스스로 그 침묵의 악의를 즐긴다. 말하는 것, 아니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긋지긋하다. 대체 나는 모든 말의 뒤에서 오류, 공상, 창난이 웃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나의 동정을 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조소를 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바다여, 해걸음이여, 너희들은 나쁜 선생들이다. 너희들은 인간에게 인간임을 그만두도록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너희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인간은 너희들이 지금 그러하듯 창백하게 빛나고 침묵하며 멀찍이 자기를 초월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생각. 뒷골목같이 온갖 욕구와 소음이 뒤섞인 이 혼란 속에 산다는 것은 나로서는 하나의 우울한 행복이다. 얼마나 많은 목마른 삶과 삶의 도취가 모든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나 이들 떠들며 살고 삶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이윽고 매우 조용한 시간이 올 것이다. 각자의 등 뒤에는 그의 그림자가, 그의 어두운 동반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광경은 마치 이민선이 닻을 올리기 직전에 마지막 한때와 같다. 사람들은 전보다도 서로 할 말들이 많아졌다. 시간이 다가오고 바다와 그 황량한 침묵은 모든 소란 뒤에 지리하듯 기다리고 있다. 그토록 탐욕스럽게 이 먹이를 확신하면서 모든 나의 버들이며 지금까지 이것은 무이거나 무와 같다. 가까운 미래가 전부이다. 그러기에 이 황금, 이 규환, 이 자기 기만과 자기 만착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이 미래의 제1인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미래에 있어서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죽음과 죽음의 정적이며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이다. 유일한 확실성과 공통성이 인간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죽음의 동포로 느끼는 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무거운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생각이 몇백 배나 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도록 기꺼이 무언가 하고 싶다. 삶에 있어서 실패의 의미. 여기에 한 인간이 있다. 그가 바라는 계획은 일체 근본서부터 성공하지 않는다. 그가 자주 마음을 기울인 일은 그를 이미 몇 번이나 시면으로 이끌어가고 몰락의 바로 옆으로 데리고 갔다. 설령 그가 거기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가벼운 손해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래서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일찍부터 자기의 소망과 계획을
별로 중시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내가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때는 아마 저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가 어떤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에 더 감사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나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말하자면 쇠뿔을 쥐고 있는 사람일까? 나에게는 삶의 가치와 수학으로 생각되는 것이 어디 다른 데 있다. 내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더 많다. 그것은 내가 자주 삶을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대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삶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자의 위험. 섬세한 감각과 치밀을 갖는 것. 정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에 훌륭하고 입에 익은 음식물처럼 익숙해지는 것. 힘차고 대담하고 늠름한 영혼을 향수하는 것. 언제나 축제에 대비하듯 비정상적인 일에 대비하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나 바다, 인간이나 신들에 대한 요구로 마음을 부풀리면서 고요한 눈과 든든한 걸음걸이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용감한 사람들과 병사들과 선원들이 거기서 짧은 휴식과 위안을 얻듯이 모든 맑은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 순간을 가장 깊이 음미하면서 눈물에 그리고 행복한 자의 진보랏빛 우수 전체에 압도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상태일 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이 행복으로서 모든 영혼 가운데서는 사람이 태양 아래서 가장 고뇌를 잘 견뎌내는 생물이다. 그리고 오직 이 값을 치름으로써만 사람은 현 존재의 파도가 지금까지 물가에 밀어 올려놓았던 귀중한 조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그 소유자로서 그의 괴로움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마침내는 너무 섬세해진다. 조그만 불만이라도 결국은 삶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만드는 데 만족한다. 삶이란 무엇인가? 3. 그것은 죽으려고 하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떠밀어내는 일이다. 3.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약하고 낡아가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 잔인하고 가차없는 것이다. 아니다. 삶은 나에게 환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한 해 한 해 더 풍요로워지고 바람직스러워지고 비밀의 창고이 되어가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위대한 해방자, 즉 삶은 인식자의 실험이라도 괜찮은 것이며 결코 의무도 숙명도 기만이어서도 안 된다는 저 위대한 사상이 우리를 찾아온 그날부터. 그리고 인식 자체가 남에게는 무언가 별도의 것, 이를테면 휴식의 잠자리, 혹은 휴식의 잠자리에 이르는 것, 혹은 오락이고 심심풀이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위험과 승리의 한 세계이며 그 세계 속의 영웅적 감정도 그 무도와 투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삶은 그 인식의 한 수단이 근본 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사람은 다만 과감하게 또한 즐거운 듯이 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친구가 좋은 여자를 얻는다. 결혼한 남성으로 그의 젊은 아내가 재미없고 더구나 그 반대의 것을 믿고 있다는 점이 판명되는 아침을 체험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육체는 뜨거운데 마음이 약한 여성들을 제쳐놓고 말이다. 결혼이란 그를 창조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한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의지를 의욕하는 자들에 대한 경외심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경외심을 나는 결혼이라 부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그대들은
연애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것이 하나의 장기간에 걸친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우행에 결혼이라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연애하는 사나이의 병을 고치는 데는 때때로 약간 도수가 높은 안경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시안이 연애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20년이 지난 뒤에 얼굴과 옷맵시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아마도 평온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결혼이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두 사람의 의지이다. 이때 그 하나의 물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둘보다 그 이상의 것이며 이와 같은 의지를 의지하는 자들로서 서로 경외하는 일,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다. 좋은 결혼은 우정의 재능에 연유하는 까닭에 좋은 친구를 가진 자는 틀림없이 좋은 아내를 얻을 것이다. 결혼 생활로 들어갈 때 이렇게 자문자답하여 보아야 한다. 너는 이 여자와 나이 먹고 늦기까지 좋은 기분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같이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는 파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가장 강한 자로서 가장 정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파멸을 보는 곳에서 행복을 발견한다. 이를테면 미궁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가해지는 혹독함 속에서, 시도 속에서. 우리 앞에 진리의 가치 문제가 다가온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문제 앞으로 다가간 것일까? 그것은 물음들과 물음표들의 집합처럼 보인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이제까지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처음으로 그 문제를 발견하여 관심을 갖고 감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문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모든 것, 일체의 선한 양심, 일체의 명백한 진리는 오로지 감각으로부터만 온다. 진리는 힘을 필요로 한다. 비록 언변에 능숙한 계몽주의자가 아무리 그 반대를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 그 자체로는 결코 힘이 아니다. 진리는 오히려 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힘의 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파멸할 것이다. 참된 자의 의지란 노예의 행복으로부터 해방되고 신들과 숭배로부터 구원되고 두려움 없으면서 두려운 존재이며 위대하고 고독한 것을 말한다. 순수 영혼이란 순전히 거짓말이다. 삶을 직업적으로 부정하고 예방하며 해독을 끼치는 사제가 여전히 고급 인간형으로 간주되는 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대답은 나올 수 없다. 부정과 허무에 대한 의식적인 옹호가 진리의 대변으로 통할 때 우리는 이미 진리를 거꾸로 세워놓고 있는 셈이 아닌가.